비건급식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자유가 침해당하는 거잖아. 비건급식이 따로 없다는 거는 비건 학생들에게는 먹는 것에 대한 위협이고 침해거든. 그 신념이 뭐 동물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 본인의 삶을 자기 스스로 이제 결정해서 신념 있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자비하잖아. 영양 섭취는 해야 되잖아. 밥에 김만 먹을 순 없으니까 학생들의 마음 편히 밥 먹을 수 있는 권리? 안녕, 나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재학하고 있는 논바이너리 비건 서진이야. 지금 비건을 실천한 지는 3년째 이제 채워가고 있어. 그리고 비건급식 말고도 다양한 방면에서 비건 지향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야. 안녕, 나는 비건을 시작한 지 1년 된 고3 학생 이승주라고 해. 안녕, 나는 녹색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라라고 해. 사실급식 시민연대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부터 2019년부터 군대나 뭐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활동 좀 이어오고 있어. 안녕, 나는 사단법인 두루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지연영이라고 하고 환경 쪽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사단법인 두루도 이제 공익변호사 단체야. 채식급식 시민연대라는 이름이 생긴 지는 사실 얼마 안 됐고 채식 선택권 그리고 채식을 할 권리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2019년 하반기쯤이었던 것 같아. 이제 곧 입대를 하게 될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2019년 11월에 군대 내 채식 선택권이라는 주제로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그게 결과가 잘 나와서 실제로 올해 초에 그분이 입대를 했었거든. 이건 급식을 받을 수 있었고 2020년에는 4월경에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이때까지 준비했던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진행했어. 그 결과는 사실 각하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채식급식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계속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2월에는 학교 내 채식 선택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진행하게 되었어. 처음에 그 구성을 할 때는 녹색당, 동물단체들, 환경단체들 뭐 인권단체들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같이 헌법소원을 지지를 했고 이번에 이제 진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다양한 단체들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같이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소라랑 나랑 변호사 대리인단으로 사단법인 두루 그리고 공감 그 비혼대라는 단체 그리고 개인 활동가로서 영양에 대한 부분 이야기 많이 하시는 이제 이유철 박사님 독일의 박사님 정범선님 그리고 또 빠진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채식 다큐멘터리를 비롯해서 그런 채식 급식 관련해서 목소리 많이 내고 있는 황윤 감독님도 같이 하고 있어. 아, 그리고 채식평화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군대 내 채식 선택권 그때 인권위 당사자로 진정했던 하림님도 같이 하고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에서 채식 한 끼 인스타를 보다가 우연히 그 비건 급식 인권위 진정을 한다는 게시글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단체랑 같이 하고 어떤 걸 써서 신청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적혀 있길래 그거대로 신청을 했고 그렇게 돼서 지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 나도 다양한 비건이즘이나 뭐 환경 관련 계정 팔로우하고 있다가 역시 같은 계기로 비건 급식 진정인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알게 됐어. 우리 그 진정인들은 6명의 이제 학생이고 초등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보통 너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어떤 채식 성향을 아이들이 이제 따라가는 약간 강요받는 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진정인 중에는 본인이 먼저 채식을 시작하고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에이 무슨 채식이야 하면서 치킨 사서 먹고 놀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진지하게 본인이 선언문을 써서 가족들 앞에서 발표를 이렇게 한 거야. 본인이 왜 채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다큐멘터리를 보고 육식 그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느껴서 그렇게 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해산물은 먹기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이후로도 중간 발표를 이제 하면서 해산물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본인이 또 알게 된 거지. 그래서 해산물도 자기는 이제 먹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발표하고 그리고 언제 본인이 못 지켰고 그것이 이제 어떤 점에서 힘든지 그 중에서 특히 급식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제 발표를 한 그 선언문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어릴 때를 회상해 보면. 그래서 그렇게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진정인으로 참여하게 됐어. 우리가 지금은 2월 4일 기자회견을 위해서 홍보도 해야 하고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미리 좀 대중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필요를 느껴서 하고 있는 작업이 있어. 그게 뭐냐면 좀 맵고 짜게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채식과 관련된 오해들에 관한 팩트체크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거든. 예를 들면 영양적으로 이거 청소년 학대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이게 얼마나 훌륭하게 그냥 잡힌 식단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또 오히려 가공육이라든지 이렇게 발암물질이 많은 음식들을 청소년기에 섭취를 했을 때 그 암이 커지는 시간 같은 것들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고기랑 탄소 배출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라고 하면 그 공장식 축산에서 배출되는 탄소라든지 아니면 멀리서 이제 고기를 운송하면서 생기는 그 어떤 탄소라든지 채식 관련한 팩트체크 컨텐츠는 여기 밑에 자막을 달아줄 거야. 여기 우리 채식급식 시민연대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와서 확인하면 돼. 진정서를 좀 잘 작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미 비건인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지만 이제 그 교육청에서 채식급식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좀 더 확산하는 그런 활동도 이어나갈 예정이야. 이제 최근에 함께하게 된 단위로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해서 같이 살고 있는 아이와 관련된 의제들도 다루고 엄마로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이제 채식급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매우 많이 하고 있어서 딱 붙어주셨고 그 관련해서 학부모 단체들이 같이 연명을 많이 해줬어. 그리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 정교조에서 이제 영양사, 영양교사 분과가 있는데 거기서도 같이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채식급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모아주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지. 일단 우리 학교는 채식급식이라든가 비건급식 같은 게 아예 없어가지고 최대한 그 안에서 골라 먹어왔어. 예를 들어서 뭐 샐러드가 나온다면 뭐 그걸 좀 많이 받는다던가 아니면 메뉴가 너무 없으니까 논비건 음식들 사이에 있는 비건 재료들을 쏙쏙 골라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었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건 급식은 따로 없지만 영양학과 선생님께서 되게 잘 챙겨주시는 편이었어. 그래서 제거식 많이 준비해 주셨고 국 같은 경우는 육수를 없이 맹물에다가 다른 논비건 재료를 빼고 끓여주시기도 하고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드레싱이나 그런 거 제거하고 따로 준비해 주시거나 반찬도 채소류나 버섯류만 따로 볶아주시기도 해. 그거 말고도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채식의 날이라고 해서 페스코 단계 정도 자주 나왔었고 작년에 이제 채식급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지자체별로 교육청에서 교육감들끼리 그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이제 했고 그 이후로 울산광역시부터 시작해서 부산, 광주, 전북, 그리고 서울 이렇게 계속 선언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격주에 한 번씩 그 채식을 무조건 다 먹게 하는 그런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행하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매주로 바뀌었고 비건인 학생들에게는 따로 신청을 받아서 이제 매일 그 비건 식단을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행하고 학교별로 선택적으로 또 이렇게 채식 그 바 같은 거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그 연대에서 굉장히 기뻐했었지. 근데 그 우리 진정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본인 학교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또 아직은 전혀 구속력 없이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뭐 배려의 차원 또는 학교의 그냥 개별 학교의 정책의 차원으로 반영이 되는 학교가 아주 조금 있는 단계다 보니까 기관 학생들은 급식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들이랑 비슷하게 밥, 국, 김치에다가 반찬 한두 개나 과일 이 정도로 나오는 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밥은 볶음밥이나 비빔밥 같은 거여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먹을 수 있는 편이고 국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 못 먹지 그 육수를 끓이니까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 그 영양사 선생님께서 나를 위해서 제과식으로 끓여주시고 있고 김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못 먹고 젓갈 때문에 반찬은 종류별로 다른 것 같아 과일은 다 먹을 수 있고 우리 학교는 아무래도 제과식도 없고 비건식 그런 것도 아예 없으니까 되게 제한적인데 사실 조미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뭐 생과일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비건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거의 그냥 대부분이 다 논비건이라고 보는데 내가 진짜 평소에는 엄격하게 비건을 한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 전에 학교 김치가 사실 비건인 줄 알고 먹었었는데 최근에 그것도 아니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겠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매점이 열지는 않지만 예전에 매점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 비건 간식이 몇 개 있었어 안타깝게도 팜유는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프링글스나 나나콘 이 정도 있어서 그거 사 먹었던 것 같아 나는 사실상 확인을 제대로 못하는 편이지 영양사 쌤한테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알려주시기는 하는데 성분표를 다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일단 월간 식단표를 보면서 음식 이름이랑 알레르기 식품번 호표를 보고 먼저 나누고 가서 영양사 선생님께서 내가 비건을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걸러내는 것 같아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나도 그거를 보기는 보는데 가끔씩 막 누락된다거나 완벽하게 써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대답한 것 같아요 영양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게 알레르기 식품 번호가 본인들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음식 이름을 가지고 시스템이 해주는 거라고 해서 되게 부정확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학교가 특성화고라서 여러 가지 전공 활동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었거든 그때 내가 비건 관련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절차의 일환으로 영양사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하게 됐어 그때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 그 내가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를 매번 한단 말이야 한 매달 할 때도 있었고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써놨어 비건 반찬에 내달라 비건 학생이 있다 비건 급식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작년부터 되게 그냥 그런 식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게 그 비건 급식이 필요한 이유라든가 비건 급식을 해서 뭐 좋은 점 아니면 우리 학교에 비건 학생이 어떻게 있고 뭐 신실이 어떤가 이런 거를 써서 냈는데 그동안 잘 전달이 안 됐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급식 받는 도중에 어쩌다가 선생님한테 내가 비건인 걸 얘기하니까 마침 얘기해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때 알리게 됐던 것 같아 뭐 어떻게 바뀐다던가 하는 거는 없었어 나는 받자마자 그냥 버리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음식 이름에 동물들이 막 들어있고 그런데 애들은 또 그걸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이런데 별표 쳐놓고 막 칠판에도 맨날 급식을 써놓잖아 근데 맨날 동물 사체가 들어간 음식이면 맛있다 하트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무 불쾌하고 불쾌한 걸 넘어서 약간 절망적이다 해야 되나? 그냥 누군가의 죽음을 보는 게 당연히 유쾌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면지로 쓴다든가 버리든가 아니면은 파에서 깊숙이 넣어놓고 안 보는 편이야 나는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매 달 초마다 그 달에 급식표를 다운을 받아서 일주마다 끊어서 그날 먹을 수 있는 걸 체크를 해보고 그러면서 2주는 아 배고프겠구나 아니면 2주는 아 오늘은 좀 먹을 게 있네 싶으면서 따로 먹을 걸 사온다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먹을 걸 챙긴다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편이야 그래서 일단 급식표에 고기급 받으면 조금 마음이 안 좋긴 하지 그걸 봐야 하고 같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많이 소비된다는 뜻이니까 가장 불편한 건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반응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비빔밥 같은 거 나오면은 나는 풍족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친구들은 되게 안 좋아하고 그것도 막 스테이크 같은 거 나오면은 친구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마음속으로 혼자 불편해하고 그런 거리감이 생기는 게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
맞아. 급식 시간이 되면은 내가 먹든 안 먹든 떠나서 동물들의 죽음을 봐야 하는 거고, 나도 여기에 비건 음식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원해서는 아니지만 동물들의 죽음에 일조하는 기분이 들어서, 특히 지금은 급식비를 내지 않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랑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급식비를 냈는데,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내 돈이 동물의 죽음에 일조를 한 거잖아. 그냥 반응은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 무슨 그런 유난이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 아 그만해라, 그렇게 막 도덕적인 척 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일부긴 한데 자기도 그렇게 해볼까?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 비건을 시작한 이후로는 친구들이랑 같이 안 먹게 돼서 친구들의 반응이 좀 적어졌는데,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먹는 양이 적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괜찮겠냐 약간 그런 동정 어린 시선을 많이 받았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뭐 먹을 수 있어? 라든지 그런 약간 전체적으로 동정 어린 시선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최근에는 영양 선생님이 내가 비건인 걸 알고 그러면 우리 급식을 어떻게 할까 하고 면담을 한번 해보자고 말씀해 주신 적도 있어. 아직 면담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일정을 아마 잡을 것 같아. 평소는 당사자가 이렇게 나는 비건 급식을 통해서 환경 보호에 일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한 자유가 있는데, 현재는 비건 급식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자유가 침해당하는 거잖아. 청소년들에게도 양심의 자유라든가 자기 결정권이 분명히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동물 착취한 음식들을 거부할 권리가 분명히 있고, 이 공교육기관이 학교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그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비건 급식은 더 필요하지. 그 신념이 뭐 동물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삶을 자기 스스로 이제 결정해서 신념 있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라는 곳은 제한적인 식단을 제공받는 그런 수동적인 위치에 취하게 되다 보니까 본인의 선택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이제 권리의 측면에서 이들의 소수자들의 권리가 인정돼야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사실 나 같은 경우에도 주변 친구들 몇 명이 비건을 시도했다가 급식이 힘들어서 그만뒀거나 아니면 급식 때문에 내년부터,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비건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의 급식이 비건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혹은 선생님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비건 급식이라는 선택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잠재적으로 비건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비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먹는다는 거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이고, 학교에서 점심을 주는 거, 그리고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삼시세끼 내내 급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비건 급식이 따로 없다는 것은 비건 학생들에게는 먹는 것에 대한 위협이고 침해거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비건 개개인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도 다가오기도 하거든. 단체 급식이 되어버리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비건 채식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김 싸가서 그냥 맨밥에 김만 먹는다든지, 그럼 저는 도시락 싸갈래요 했더니 그러면 너는 급식실에 도시락 들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교실에서 혼자 먹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무자비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2020년에 공공급식 체식선택권 헌법소원 할 때 이제 학교에서 채식하고 있는 당사자 청소년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도 교실에서 혼자 밥 먹는 게 그냥 제일 힘들다, 다른 것보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어쨌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영양 섭취는 해야 되잖아. 밥에 김만 먹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학생들의 마음 편히 밥 먹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골고루 균형 잡힌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을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채식선택권이 꼭 필요하지. 육식보다 채식이 압도적으로 환경에 유리한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거든. 그래서 지금도 이대로 가면은 곧 멸망해버릴지도 모르는 지구를 조금이라도 연장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채식급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채식, 그리고 단순히 채식이 아니라 저탄소 음식이 생산되는 과정부터 이제 배송되고 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통해서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공공급식 학교를 포함한 그런 곳들에서부터 조금 더 저탄소 식단을 하는 문화를 확산할 필요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남기면 안 좋지만 똑같은 양을 남기더라도 채소를 남기는 게 육류를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탄소 소비도 적고 또 환경에도 이롭고 하거든. 건강 측면에서도 비건 식단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실제로 비건 학생들이 비건 음식이 없어서 섭취를 못하게 되는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가 실제로 먹는 우리 밥상에 올라와 있는 육류들을 보면은 대부분 길러질 때 엄청난 양의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또 엄청난 양의 약물과 스트레스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지 않거든. 이 기사 많이 봤을 거야. 닭을 먹고 성조숙 중에 온 유아들이 뭐 이만큼 생겨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 이런 기사들 되게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그게 다 우리가 성장 촉진제를 넣어가지고 6개월 만에 길러내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닭들을 착취한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거든. 채식은 그런 것도 없으니까 비건 급식을 하면 우리 건강에도 좋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육류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그럼에 따라서 점점 성인병이라든가 다양한 암 질환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정부의 우유급식 산업 목표를 봐도 막 낙농업 상원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아니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산업을 하는 건데 학생들의 건강이 걸린 문제를 그렇게 사업으로 치부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옳지 않고 이미 육류 소비를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까지 그거를 거의 장려하는 식으로 그렇게 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채식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단백질 신화, 육류 신화, 유제품 신화 이런 게 너무 강력하게 잡혀 있는데 이런 거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사실 미성세대인 우리 청소년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개념에서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채식이라는 문화, 그런 비거니즘이라는 가치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부터 급식이라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채식 급식이 중요한 것 같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나는 이게 비건 급식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동물을 착취하지 않고 환경 파괴도 최소화하는 이런 식단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고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비건 급식의 존재만으로도 생명과 음식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지. 채식이 인간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기아 얘기나 아니면 빈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채식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 우리가 고기, 육류라고 하는 것을 키워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 그리고 채소, 그런 콩 같은 곡물들이 소비되고 있는 거를 다들 잘 모르는데 사실 이 곡물량, 이 물량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아도는 정도의 양이거든. 그래서 기아 문제 해결이라는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채식, 급식은 중요한 뭐 도움이 될 것 같아. 일단은 뭐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유추해 보자면 이제 이미 보장이 된 국가들이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신념에 의해서 식단을 고수하거나 또는 건강, 알레르기 문제 뭐 이런 것들이나 종교 이렇게 다양한 식단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 이제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병원이라던가 교도소, 군대 내에 있어서 개별 주법에 채식 선택을 무조건 그러니까 채식을 비롯한 본인이 선택한 식단을 보장해 줄 것을 규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에 구체적으로 영양소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권리로서 인정을 받고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그 권리의 측면이 좀 더 확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직은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친구들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다거나 마음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식화됐을 때 훨씬 더 완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군인이야. 근데 같이 뭐 훈련소에 있는 어떤 애가 채식이라는 걸 한대. 그 말로만 듣던 채식주의자인 거야. 근데 나는 살면서 채식주의자가 왜 채식을 하는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 그리고 쟤한테 뭔가 말 걸기가 싫어. 근데 쟤한테 채식급식이라는 걸 준대.
그렇게 된다면 왜 세금 가지고 저 채식주의자라는 사람한테 저런 걸 보장을 해줘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런 어떤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 포함해서 이제 학교 급식의 채식 선택권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그 발표의 근거는 사실 기후위기 시대의 대응책으로서의 채식 급식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 왜 사람들이 채식을 하지? 고기를 먹는 것이 탄소 배출과 무슨 관련이 있지라는 것을 어떤 알게 해주는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채식 급식을 만들려면 실제로 그 채식 급식을 만드는 급식 노동자, 그리고 영양사, 영양교사 이런 사람들이랑 어쨌든 식단을 짜야 되는 문제니까 소통을 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도 평생 배워온 영양학에서는 고기가 들어가야 좀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일 텐데 왜 채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잡힌 식단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미 어느 나라에서 뭐 어느 지역에서 충분히 균형 잡힌 채식 식단을 하고 있다라는 사례를 들어주면서 그렇게 채식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채식 선택권은 그런 기후위기 시대에 관련한 기후교육, 그리고 어떤 육식 중심적으로 짜여져 있었던 영양학 이런 것들에 어떤 균열을 낼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 비건 급식이 실현이 되면은 전성분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계속 말했듯이 이게 진짜 비건인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 아주 소량이 들어가면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불교의 경우에는 무오신체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이 성분을 확인해야 되니까 성분표 공개는 우리 권리를, 청소년의 권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해. 비건급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패스코가 나왔다 이런 학교도 있었더라고,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충 비건 같이 그런 내는 게 아니라 모든 성분이 다 순식물성이고 그 동물 섭취가 아예 없는 그런 비건 급식이었으면 좋겠어. 일단 앞서 말했던 거에 비슷하게 이게 비건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이 요리, 이 급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정말 비건인지, 여기에 사용되는 뭐 간장 이런 것들까지도 비건인지가 확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교차적인 접촉은 없었는지까지 생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당연히 각 학교에 이런 약간은 번거로울 수 있는 거를 주문을 하는 거니까 그에 합당한 학교의 지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체계적이고 절차적으로 불편 없이 채식급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무조건 비건 급식으로 나오면 좋지만 그게 힘들더라면 최소한 각 개인에게 비건인지 패스코인지 뭐 락토 오버인지 이런 선택권이라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 뭐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은 비건 급식을 하는 게 동물권, 환경, 학생들의 건강, 학생들의 신념적인 측면이잖아. 이러한 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학생들의 신념을 위해서라도 로컬푸드를 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정무역 거래를 한다든지, 아까 말했듯이 착취 없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친구들이 초창기에 잠깐 장난삼아 같은 느낌으로 몇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장난이라고 하기에 솔직히 불쾌는 했고, 지금은 다들 익숙해져서 그런 말은 딱히 안 하는 편이긴 해. 그래도 아직도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친구들도 있고. 나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뭐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왜 채식 같은 거 강요하냐, 왜 비건 강요하냐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상 현실에서 보면은 육식 강요가 훨씬 많잖아. 나 같은 경우도 채식한다 그러고 비건한다 그랬는데 막 몰래 넣어서 먹이고 먹으라고 설득하고, 설득 같지만 강요가 섞인 설득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사실상 비건 강요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그동안 비건 급식이 없었어가지고 비건들이 논비건 급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게 논비건 강요지. 오히려 이미 논비건 급식이 있는 상황에서 비건 급식이 도입되는데 그게 어떻게 비건 강요인지 모르겠어. 인간 동물을 착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아무도 강요라고 받아들이지 않잖아. 인간 죽이지 말아라, 인형 먹지 말아라, 이거를 강요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게 대상이 딱 비인간 동물로 옮겨가는 순간 이걸 강요라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게 인간 동물이 그동안 비인간 동물을 착취하는 게 너무 당연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 과거의 흑인들이 노예였고, 그리고 또 현재도 그렇지만 남성들이 위주인 사회였잖아.
그리고 지금도 약간은 그렇고 근데 이러한 사회가 그 당시에는 잘못됐다는 걸 모를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래서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 채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지금 환경이 전체적으로 육식의 신화, 육식주의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작은 발걸음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어느 것이 모두의 권리를 위한 것인지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논비건 강요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니까 비건의 기본적인 권리 연결되어 있는 여러 존재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비건을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비건 권리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면은 뭐 나의 내 취향도 인정해달라 뭐 어디까지 보장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취향과 신념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이 친구들은 다른 모든 불이익 같은 것을 감수하고 본인의 어떤 신념을 고수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거고 그 신념이 그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그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비건을 강요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 그냥 너무 어려우면 비건이 고기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 고기 먹으면 너무 힘들고 입에 들어가기가 싫고 고기가 또 왜 견과류 알레르기나 뭐 우유 먹으면 모탈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 그거 먹지 마 안 먹게 내가 잘 해줄게 라고 하면서 고기를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먹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채식 선택권은 생존의 문제다. 이걸 먹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걸 안 먹자니 맨밥에 김만 싸먹어야 되고 이거는 너무 가혹한 삶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먹고 살 수 있게는 해달라는 그런 주장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한번 들어보고 일리 있는 논리로 그걸 하고 있다면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도 하루에 한 끼만 시작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잖아? 강요는 안 할게.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우리 지금 진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본인들이 어떤 신념을 보장받기 위해서 권리 진정을 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본인과 똑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소수의 선택을 용기 있게 한 학생들이고 또 용기를 내서 인권이 진정에 참여하겠다고 본인들이 이제 학생의 신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걱정이 되지만 함께 해준 친구들이라서 응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댓글은 청정하게 악플은 금지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